라면 껍질을 시켰어? 다 까. 네. 힌트가 아니야? 유명한 게 뭐예요? 토마토요? 토마토를 넣어서 라면 끓여요. 맛이 완전 틀린 거예요. 아. 오케이. 아까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토마토 라면. 소리 안 시켰어? 네. 왜? 왜? 술 취하는 것 같대. 술 별로 안 좋아해? 많이 못 먹어요. 주량은 어떻게 되니? 나는 잘 먹는데. 진짜? 응. 몇 병 마시는? 소주는 두 병. 모스카토는 한 병 먹어도 술 안 취해. 배달. 배달. 저는 상관없어요. 아내가 돈 잘 벌으면 되죠. 아니면 뭐 너무 배달 시켜 먹는다 그러면 저도 요리를 잘하지 않지만 제가 요리를 해서 주지 않을까요? 너무 배달만 시켜 먹으면 또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전 요리 너무 잘해요. 오. 뭘 제일 잘해요? 그냥 수프 아니면 파스타? 한식은 된장찌개 요리할 수도 있고 뭐 갈비? 갈비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대박, 대박이다. 러시아 음식도 잘해요. 아니. 뭐 해줄까? 제일 잘하는 걸로. 알았어, 해줄게. 응. 도와줘. 오케이. 같이 야, 하자. 같이 하자. 좋아. 감자 필링 너무 싫어요. 싫은 건 내가 하면 되겠다. 알았어. 응. 저는 살짝 아메리칸 스타일? 보수적이진 않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엔. 아메리칸이 어떤 스타일이야? 나는 한국. 나도 궁금해. 뭐 열려있는 뭔가 서양인들의 그런 마인드, 그런 느낌이죠. 되게 유교 보일 것 같은데 은근 저는 좀 코리안 마인드. 왜냐면 제가 노는 거 좋아하고. 어떤 노는 거? 그냥 뭐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저는 집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밖에서 노는데 여자친구가 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재할 순 없잖아요. 저도 하니까 여자친구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여자친구 한국 사람이야? 지금요? 아, 지금 없어. 라면? 토마토 라면. 와. 라면 껍질을 다 까. 네. 힌트가 아니야? 러시아에도 그런 말 있어요? 차 마시러 갈래. 그럼 왜 라면 먹고 가야 됐을까? 그러니까요. 자취생들 라면 많이 먹으니까. 아마도 라면 먹는 소리가. 거기까지. 정수가. 안하셨을 때 이렇게. 이렇게 무서워? 아니 무서운 게 아니야. 긴장해가지고. 나 사실 좀 나이 상관없지만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 좀 많아요. 근데 나도 놀랐어. 나보다 나이 좀 남자가 선택해서 나도 놀랐어. 처음이야. 궁금했어. 내 남자들 항상 달라 스타일. 어떤 스타일 남자 해보고 나쁘게 헤어지면 그냥 오케이 이 스타일 별로. 저도 누나한테 대봤어? 어. 저도 처음. 누나는 처음. 이때까지 사귀어본 게 동갑 아니면 연하였는데 항상 누나랑 연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돈이 많이 해. 진짜. 아직 한 번도 누나라는 사람 안 만나봤고 동갑이나 동생들 만나면 제가 뭔가 계속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챙겨주는 거 좋지만 서로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뭔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누나를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챙겨줄까? 아니 그러니까 막 너무 내가 챙겨준다기보다는 서로서로 내가 만약에 뭐? 모르겠어요. 나 알아야 돼. 아, 알려줘. 뭐? 알겠어. 뭐. 우리 잘하니까 한 번씩 요리를 해준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기브앤 아무거나 부탁하면 anything? 나 사실로 그냥 같이 재밌게 있어야 돼. 같은 취미 남자가 똑똑해야 돼. 내가 ENTP라서 디베이트 너무 좋아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재밌어. 다른 사람은 가끔 스트레스 받아요. 나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 어? 아직은 좀 뭐 이렇게 막 장난치지 못했는데 친해지면 저도 완전 장난꾸러기? 네, 약간 뭔 눈빛 있어. 내가 조금 야한 말 했을 때 다른 남자들은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는데 얘는 그냥 결혼? 아직 연애도 많이 못한. 엄마한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애기 결혼 멈춰! 만약 두 분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지. 뭔가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취미도 은근 잘 맞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 그런 거 좋아해요? 보드게임 좋지. 난 게임 다 좋아. 오버워치 하자. 좋아. 같이 게임하면 재밌겠다. 가자.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연락도 없이? 자주? 늦은 시간이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제가 걱정을 안 할 텐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혼자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걱정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지금 말을 잘 맞아. 말 없이 하면 그냥 야 나 회식기는 어디야? 저는 상대방은 괜찮은데 나는 가족 앞에서도 잘 안 해요. 그냥 러브샷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로 이거 문제예요. 여자들은 남자친구의 집에 가면 화장실에 또 못 가요.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여자가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데 화장실에 가기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서 이렇게 계단에서 플라스틱 백에 돈 샀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거 러시아에서 자주 생긴 문제예요. 같이 호텔에 가면 똥 못 싸. 나도 그래요. 아. 잠 못 자면 병도 걸릴 수 있어요. 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코 고는 사람도 미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나랑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서로? 안 넘어가서 놀랐어. 처음보다 더 좋은 그런 것 같아. 결혼이라면 일단 평생을 함께해야 하니까 내 반쪽? 살아봐야 되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 가상 결혼이요? 피치 있는 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피치도 취미가 잘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서로 서로 취미도 잘 맞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